맛없어. 불면 맛없어. 자, 야, 잘 찍혔다. 잘 찍혔어. 한 숟갈만 먹고 싶지. 자, 이제 거대한 준비 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어야 돼요. 산에 진미가 깔려 있어도 라면 못 이겨. 라면 못 이겨. 와, 달걀 이런 것도 안 풀고 그냥 담백하게. 이거 뭔가 신구 옛날에 강호동 이만기 씨름 대결하는 것처럼 되게 미리 먼저 하는데 혀 살짝 나왔어요. 김준현 선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면이 작은 거 아닌가요? 때는 양이 다르다 벌써. 한 4에서 5cm 항상 앞쪽에다 이렇게 열어서 광고 버전. 아, 예쁘게 하네. 살짝 털어내네. 냄비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먹는 게 먹방을 해야 돼. 예쁘게 먹는 거. 카메라가 이게 한번 봐야 돼. 이렇게 한번 잡히고 야. 스티커. 아, 기대감 주고. 아니 나 먹는 거. 오. 국물 튀겼어. 아니 나 먹는 거. 오. 국물 튀겼어. 인상 쓴 거 아니야. 아. 근데 잠깐만 씻는 거 같은데 준현이 그냥 삼킨 거 아니야? 어, 면은 넘어가는 거지. 그냥 지가 넘어가는 거지. 면을 내려가는 거 보인다. 면을 굳이 뭐하러 씹어. 해봐. 아, 그렇게 해서. 아, 먹는 방식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 바로 삼키는보다 내 같은 경우는 입 안에 집어넣었을 때 머물러. 그럼 여기서 라면이 이게 풍선 효과라 그러지. 어딘가 눈이 어디가 튀어나온다고. 네. 그럴 때 당황하면서 눈의 표정을 딱 우리 카메라 보고 정지해야 돼. 네. 응? 그거. 와,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다시 한번 이제 놓자 말씀 못 드리지만 나는 시켰다. 그랬을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놓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어쩜 그렇게 많이 뜨게 되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렇지, 많이 뜨게 되지. 와, 아, 이거 봐, 옆으로 넣잖아, 이렇게. 와, 봐, 야, 이거 와, 이거 봐, 옆으로 넣잖아, 이렇게. 와, 봐. 야, 이거. 어머, 여기를 씹는 거 같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어,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아니, 여기를 씹는, 여기를. 이번에도 끝날 수 있겠다. 아, 잘하고 두 번. 이거. 근데 이렇게 면발을 오래 공기에 머물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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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그래. 아니, 나 빗소리인 줄 알았어. 둘이. 소리 좋지, 그지? 어, 빗소리. 다르다니까. 다르다. 면은 여기가 진짜로 확실히 다르네, 라면 면은. 아, 저기요, 지금 뭐 하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뭐? 미안합니다. 먹을 때 건드렸어. 먹을 때 맛있게 만들, 먹을 때 맛있게 만들. 자, 지금 두 젓가락. 이거 마지막에 이거 세 젓가락에 한 번. 안 뜨거? 국물이랑 같이. 국물까지 이런 거. 세 젓가락에. 라면 하나 세 젓가락에서 끝나. 젓가락에 무슨 뭐 단련이 왜 이렇게 잘 떠져? 진짜 이게 다 젓가락이 잘해야 돼. 야, 뭔지 이불 빨래 널어놓은 거 같네. 그죠? 아니, 젓가락이 저렇게. 야, 이거 되겠다, 이게 그럼. 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국물까지 호로록 맛있게. 젓가락 집는 것도 기술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봐, 옆으로 놓잖아, 옆으로. 이거 봐. 이거거든. 기술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봐봐, 옆으로 놓잖아, 옆으로. 이거 봐. 이거거든. 박수 한번 주세요! 오, 대박. 이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현이는 어떻게 먹어? 현이는 어떻게 먹어? 나는 사실 막 이 음식 자체를 빨리 먹어야 그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뜨거우면 또 뜨거운 대로니? 터지면 안 돼. 웃기려고 하면 안 돼. 아,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진짜 뜨거워. 저 지금 완전 뜨거운데 지금? 아, 진짜로? 근데 나는 또 이런 거에 도전하는 게 또 내 라이프니까. 뜨거운 대로 먹어? 어, 근데 뭐? 집에서도 이거 맛있게 먹으면 아파트에 라면 끓여서 많이 오겠다. 그래, 너무 좋다 그러면.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좋다. 끓여야 되잖아. 라면 뜨거운 줄. 라면 종류가. 그냥 먹어볼게. 나 뭐 2천장 되면 되는데. 김이 엄청 많이 나오네. 야, 뒤에서 봐도 뜨거워. 절대 안 뱉어. 아, 절대 안 뱉어. 아, 등들지 말고 라면 잘 나와, 라면을. 어머! 어머! 누나! 누나! 어미새 같아, 어미새! 아니, 잘한다. 아니, 잘한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이거 안 뜨거워. 안 뜨겁다고. 아, 맛있다, 근데. 잘 먹었다. 야, 지금 다들 좀 이렇게 라면 먹고 정신 없으니까 우리 그러면 화장실 갔다 중간 광고 보고 오자, 그러면. 네. 그럴까? 인기 프로라서 광고. 이거지. 한 명씩은 우리 희철이랑 그리고 경훈이. 와우. 자, 그리고 준현이랑 나비는
한 입씩만 먹는 거야. 어, 맛집 표현해줘. 어, 맛있겠다. 달달. 먹방처럼 표현해. 원래 저기 저 공중 떡볶이 정도 그렇게 맛있어. 쫀득쫀득이네. 그냥 쫀득쫀득. 아시아 역. 아니, 나는 빨간 떡볶이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그런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젓가락만 써도 돼? 어, 써도 되지. 젓가락이 훨씬 더 적게 들리는데. 왜냐면 한 입만 전문이잖아. 거기서 한 입만 먹잖아, 젓가락으로. 5년간 이걸 해왔지. 떨어지면 끝? 야, 그래도 네 나비 먹을 거 좀 남겨둬라. 안 남기면 더 웃기지. 너 배 안 고프잖아. 배 안 고프잖아. 내가 열심히 맞췄잖아. 아까 그래. 너의 떡꼬치처럼 와, 이게 또 이게 떡볶이 떡이 아니고 가래떡을 잘라놓은 거네. 그러니까 야, 이게 쫄깃쫄깃할 수밖에 없대는 거야. 야, 머리 없대는 거야. 남겨줘. 아마 찹쌀로. 찹쌀로 하나 주는 거야 그냥. 좋다 좋다. 자, 아, 준비됐지? 한 입 한 입에 넣어야지 인정이야. 풀어줘서 안 될 거야. 자, 준현이 한 입 찹쌀 찹쌀로 넣어야지. 당연히고. 예술이다, 아, 예술이다. 간다. 지금 라비 지금 야. 채소만 남았어. 입을 벌리는 순간 한 입이야. 자. 한 입만. 오, 진짜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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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스펙. 더 들어가겠다. 더 들어가. 라비도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더 반호 나머지. 우와. 야, 맛있겠다. 오, 잘 먹네. 희철이가 덩어리보다 더 많이 먹는 거 같은데? 뭐가 이래? 여기 그림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아, 그럼. 어. 고급스러운 게 표고 향이. 아, 표고가 들어갔어. 아까 넣을 때는 그 달콤 짭짤한 단짠의 정석, 쫄깃한 떡인데 나오는 즐거움, 비강을 타고 표고 향이 여기 싹 감는 거야. 야, 이때까지 막 표현하는 사람 중에 전학생 중 최고다, 최고. 아, 맛있다. 자,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아, 찢어 놓으셨다. 가질 수 없는 너. 그리고 왕민이 형 이유가 있잖아요. 정답! 이거 이거 경고 거야. 자, 우리도 이거. 아, 좋아. 이거 제목이 좋다. 희철 경고 정답. 우와, 또 두 팀이 먹네. 자, 이제 두 팀이 바꿔서 우리 준현이 라비가 우리 김지진과 흰 쌀밥 그리고 한입 찬스의 희철이랑 경원. 자, 간식 주세요. 야, 오늘 진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아, 이거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일단은 준현이랑 라비가 먹는 걸 좀 봐야지. 준현이가 또 특별히 먹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세상에, 들었는데 빠졌네. 와. 아, 이게 뭐야. 입에서 녹겠다. 그 등갈비는 먹는 방식이 있어, 준현아? 그렇기 전에 빨리 남이 먹자네. 아, 그래. 야, 좋다. 밥이랑 안 싸우는구나. 아, 배고파 미치겠네. 이게 진짜 그렇지. 오늘 먹는 거는 준영이가 왔어. 아예 들고 먹어봐, 고기를. 오빠, 좋아. 다음 세상에. 아, 저걸 눌러, 밥을. 아, 뺏어 먹는, 뽑아서 먹는구나, 깔끔하게. 야. 야, 여기가 다 모두가 밥을. 야, 좋다. 어휴. 아니, 숟가락이 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였어. 아, 구봉밥이네, 구봉밥. 거기다 또 올려. 이거지, 이거지, 사실. 고기도 고기지만. 신 선배 입만 너무 다시는 거 아니에요? 어, 나 이런 쪽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침이 고여. 이게 좀 식당에서 그냥 먹는 거보다 방송에서 먹는 게 참 꿀맛이거든. 아영 보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김치를 세 장을 쌌어. 냄새만 막. 들어가. 집어넣을 때 입을 순간 찢는구나. 소리가 어. 뽕 소리다. 뽕. 자, 이제 한 입만 한번 먹어볼게. 우리 희철이랑. 와, 이게 더 맛있어. 자, 희철이는 한 입. 아, 좋고. 경훈이 맛있게 잘 먹는데. 아, 준현이 때 먹던 걸 봐서 그런지 너무 조금 먹는 거 그러니까. 아니, 공중 떡볶이를 많이 먹어서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 등갈비에 김치가 잘 잡아줘. 아. 근데 저는 원래부터 등갈비보다 여기 곁들여 있는 김치. 그렇지, 이런 게 맛있어. 김떡이 할 때. 그렇지, 이런 게 맛있어. 김떡이 할 때. 아니, 원래 메인은 김치찜이야. 야, 근데 잘 쓰면 되냐. 야, 진짜. 이거는 뭐, 이건 줘야지 뭐.
자, 현이 어땠어? 나는 진짜 오늘 집에 가면 침 흘리고 잘 것 같아. 너무 막 온몸을 향해서 흥을 다 풀고 놀러가서 너무 즐거웠어. 나중에 이슬이랑 한번 데리고 올 테니까 한번 불러줘. 나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희철이 형이랑, 희철이랑 그 대결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아니 그럼 오늘 멤버들한테 가서 이제 자랑할 거야? 이겼다고? 아 그렇게 자랑 안 해. 그냥 본방으로 확인하라고. 야 이거 완전 짜 300만 각인데. 멋있다 멋있다. 자 그랬으면 좋겠다. 라비. 난 오늘 내 한 가지 목표를 이룬 기분이었어. 그래서 2년 전에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뭔가 조금 실현된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파이팅! 라비도 파이팅! 아주 맛있었어. 아주 맛있었어. 아니 오늘 다 한 것 중에 그냥 맛있게 먹은 것만 기억에 남고 가는 거야? 뭐 음식 맛집인데 뭐 멘트 맛집에 뭐 멘트 맛집에 여기 냄새 좋아요. 향기가 나는 방송이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즐거웠습니다.